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또 이민년 새해 또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이번에 설 연휴에 읽었던 책, 머물고 싶은 남자, 떠나고 싶은 여자, 마흔 이후 나를 위한 45가지 심리 카운슬링이라는 이 책을 읽고, 좀 구독자님들과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켰어요. 제가 10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참 많이 그 위기 부부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참 위기 부부들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는 위험한 사랑을 시작하는 중년의 부부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위험한 사랑 어떤 게 있죠? 외도죠, 외도. 불륜. 참, 이런 사랑이 있는데, 참, 이 책에서도, 작가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시고, 이 작가님도 심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이우경 작가님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정신과를 전공하신 김수동 원장님께서 이 책을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상담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124쪽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마흔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 가당키나 한 것일까?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사랑의 열정 때문에 마음을 다치는 사람들은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다고 해요. 제가 실제로 상담해 보면 60대 어르신인데 이렇게까지 사랑을 하실까 싶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고 70대인데도 정말 지구지순한 사랑을 물론 배우자가 아닌 분과 사랑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책에서도 또 나와 있어요. 70세 할아버지가 댄스 교실에 다니다가 강사인 73세 할머니와 사랑에 빠져 놀이공원에 가서 젊은 아이들 마냥 스티커 사진을 찍고 다니다가 아내에게 들켜 부부상담에 온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동갑이었던 아내는 연신 남사스럽다. 이 나이에 바람 피우는 것이 인간이에요? 동물이지?라고 하면서 이 할아버지를 굉장히 비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질 줄 몰랐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제가 들었던 말씀이랑 똑같거든요. 저도 70대 아버님이랑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정말 본인도 그런 감정이 들지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여자분, 50대 분과 이제 또 좋은 감정을 가지셨던 할아버님이신데 굉장히 이제 구구절절히 사랑하고 굉장히 내가 아니면 안될것 같아서 여러 가지 집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해주셨다고 해요. 아, 참, 정말, 애절한 사랑이긴 했지만, 그 할머님 입장에서는 그 상처가 정말 엄청나죠.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상처는 사실 엄청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이런 열정을 가질 수 있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이, 그런 열정이나 사랑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었고, 그런데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중년의 그런 불륜과 외도를 어떤 정말 철저하게 응징을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기도 하지만 또뭐 쉘리 댄스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 중년의 불륜을 적절하게 또 아름답게 아름다운 것처럼 그려내는 영화나 드라마도 사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각자 가정이 있는 경우에, 가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랑은 또 너무 애틋하더랍니다. 그 제가 상담을 해봐도 가정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그 사랑이 더 애절한 것처럼 좀 상담을 많이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진짜 상담을 해보면 우리가 뭐 20대, 뭐 10대, 10대는 뭐또 공부하느라 바쁠 수 있는데 20대에 정말 불장난에 빠지듯이 사랑에 빠진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중년들의 경우에도 불장난에 빠지듯이 이 사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랑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런 감정 자체를 뭐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런 감정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감정 자체를 뭐 어떻게 안 해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든 본인이 이렇게 성숙한 인간이라면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어떤 행동이 이제 초래될 것인가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통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생각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위험한 사랑에서 활기를 찾아야지 하고 막 위험한 사랑을 하면서 막 삶의 활력을 얻고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옮겼을 때 그런 위험한 사랑 행동을 옮겼을 때 실제로 발현되는 그런 현실 속 문제들은 굉장히 크더라는 거예요. 자녀분들이 있을 때 자녀분이 미성년인 경우도 있지만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가 있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자기 통제력을 잃고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나중에 그 부분을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있다. 나이가 내가 중년이다. 중년의 지금 뭐 남성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감정은 사실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본인의 나이를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모든 사람은 뭐 대부분의 사람은 15살 아래로 본다고 합니다. 내가 50이라면 내가 지금 35살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때요? 35이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젊고 뭐든지 사실 헤쳐나갈 수 있는 청년의 나이라고 사실 생각이 될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그 중년의 나이에 행했을 때그 타격을 받을 타겟팅이 될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결과를 받을 것인가는 본인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순간적이고 덧없는 욕망도 사실 내포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물론 그런 욕망이나 이런 걸 갖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욕망에 미혹되는 순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욕망은 있지만 그 강을 건너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 강을 건넜을 때 이거는 정말 건너서는 안 되는 강이구나라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봤을 때그 욕망의 행동화가 가져올 결과를 예상하지 않고 그냥 욕망대로 막 행동해 버린다면 우리가 그냥 그야말로 뭐 사춘기 소년이라고 뭐 소년 행동이라고밖에는 미성숙한 행동이라고밖에는 사실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런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감정이 들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이제 평가절하하거나 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내가 이 결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질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쪽 상대방이든 저쪽 상대방이든 이 상대방에 대한 끝까지 예의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상담으로 굉장히 불륜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굉장히 많이 받고 그게 물론 진실된 감정일 수도 있고 물론 순간적인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감정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있다면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가 될수 있다면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욕망에 대해서 부차적인 그런 결과까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을 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뭐 10대의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소송을 당했다면 우리가 뭐 위자료로든 뭐 돈으로든 책임을 지든지 뭐 이혼이라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든지 해야 되는 것이겠죠. 물론 그런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았고요. 위험한 사랑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중년의 로맨스를 한번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